루프싱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하자. 어. 잠깐만, 씨. 어, 더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들어. 공 치러 갈 때 약간 달래서 스텝을 좀 덜 가지 말고 항상 좀 다 가. 다 많이? 다 가서 쳐. 다 가서. 어, 좀 덜 가서 가서. 치려고 하죠. 한 번 더. 오케이. 스텝을 좀 크게 크게 쪄봐. 네, 그리고 공을 찾아 나갈 때 내가 칠 때 차는 연습을 많이 해. 아. 타이밍 맞춰서. 무릎 밀리잖아. 무릎 밀려. 봐봐, 지금 무릎 이렇게 닫혀 있잖아. 이렇게 열고 들어와야지. 어, 다 아, 열고?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열고 들어가야지. 지금도 닫혀 있잖아. 어, 그래? 더 열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지. 닫히잖아. 그렇지. 어색해? 어색해? 무릎 여는 거? 어. 발 여는 거? 발연한 거? 어. 사이드로 빠지면 아, 어떻게 했지? 사이드로 빠지면 이렇게 열어줘야 되는데 좀 아. 찾고 이렇게 발끝이 공을 향해야 되는데 아. 공을 안 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이렇게 다친단 말이야. 아. 무조건 앞에가 아니라 반 반쪽 공 쪽으로 가야지 발끝이. 아. 안 다가와서 그래. 더 붙어야 돼. 그치. 그치. 붙어서 쳐, 붙어서. 네트 앞에 붙어 있어, 뭐. 그치. 그치. 붙어 있어야 돼. 너가 올려봐. 그런 게 크단 말이야, 차이가. 이게 푸싱을 때리더라도 너가 지금 안 가고 때리는 거랑 이게 안 간단 말이야. 이렇게 안 가고 때린단 말이야.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안 가고 때리려고 하잖아. 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와줘, 이렇게 다리가 붙어줘야 돼. 이렇게 와줘야 된단 말이야. 붙어줘. 이게 딱 어. 가지고 딱 때려야 되는데, 너는 멀리서 때리잖아. 그럼 더 각이 안 살지. 아. 응. 좀만 다리를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어, 다리도 가고. 더. 안쪽에서 쳐야지. 몸 안에다 두고 치려고 해야지. 자꾸 몸 벗어나서. 아. 가까운 데서 쳐도 컨트롤이 이길까 말까인데. 아, 그치. 멀리서 치면 더 밀리지. 스텝 가볍게 너무 쾅쾅거리지 말고. 좀 붙으니까 좀 편하다. 어. 밀어 넣기가.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안 되면 넣을 수도 있고. 다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리가 너무 텁텁거려. 텁텁. 내가 뛰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아까 전에 어. 보여준 거랑. 그치. 그 스텝이 중요해, 되게. 이렇게. 어. 푸싱 잡고, 푸싱 잡고. 네. 더 빠져야지. 신발 빠져야지. 신발. 너무, 너무 써있어. 이 아. 사이로 다 지나가겠지. 저기. 아니야. 요렇게 빼고 있어. 좀만 빼고. 어, 이렇게 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는데 이렇게 낮게. 어. 이게 내가 스윙하는 타이밍이랑 나오는 타이밍이랑 맞추려고 해. 그치, 어, 그렇게.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서 내 보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내보내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가려고.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 것 어. 같아? 보고 잡는 거랑 내보내는 타이밍에 따라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어.
미리 스윙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아, 그치, 그치. 이 스윙을 돌려 맞춘다는 느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스윙을 처음 배웠을 때 어깨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스윙이 나오는 것처럼 스윙을 미리 보내놓고 스윙이 딱 나가잖아. 여기 있든 맞춰서 나가잖아. 근데 그것처럼 스윙이 나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보고 딱 잡으려고 하는 빼고 나오려고 하는 준비가 돼야지. 근데 너는 보고 잡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안 그래도 빠른 공인데 그렇게 잡을 수는 없지. 각을 막아주고 스윙을 하려고 하는 준비가 돼야 딱 한쪽만 여기만 딱 그냥 그치 여기만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이 칠 수 있게끔만 그냥 건지게끔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딱딱해.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 됐어. 그치. 그래, 타이밍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다리 더 벌려 다리 더 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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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빼려고 빼서 돌아 나오게끔 하나 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잡잖아. 타이밍 자체가 푸싱하고 나오려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잖아.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느낌이 더 있어야지 너가 편할 거야. 지금 너무 딱딱하게 잡아. 스피드에 따라서 너가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게 많이 밀리니까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더 좋지. 밀린 이유가 스윙 준비를 다 안 한 거라고 봐야지. 스윙 준비는 하고 있는데 공이 워낙에 빠르니까 너가 치기가 힘들지 당연히. 그래서 투싱 때려. 이거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네. 안전하게 치기 힘들어. 어우씨 됐어.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 이렇게 밀리는 느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으려고 계속 스윙을 빼놓고 나오는 빼놓고 나오는 내 스윙 타이밍 맞춰서 빼놓고 나오려고 빼놓고 나오려고 하는 타이밍에 맞춰야지. 근데 보고 판단하고 출발하기에는 너무 늦어. 그럼 미리 예상해서 스윙이 먼저 나온다는 느낌으로 쳐야 돼. 근데 내가 맞는 부분 있잖아. 보낸 부분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 그럼 라켓만 보고 미리 좀 어느 정도 이 빼는 동작을 가져가야지. 미리. 그러다가 빠져나가는 볼이 있으면 그냥 이거 그냥 놔주는 거야. 모든 볼을 다 수용하기 힘드니까. 미리 간다, 미리. 들어온다.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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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하나, 빨리. 좀 괜찮은 거야. 약간 리듬 게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리듬 게임? 리듬 게임. 박자를 맞춰야지. 근데 너만 약간 엇박을 타잖아. 엇박에 갑자기 빨리 치고, 엇박에 갑자기 빨리 뛰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공을 찾아가기가 힘들지. 너가 그만큼 순발력이 되는 그 피지컬이 아닌데. 그냥 리듬을 맞춰야지. 다 잘하는 사람들 본인 리듬이 많단 말이야. 그냥 진자강에서 자기 리듬대로 성적 내는 사람들은 본인 리듬이 되게 많아. 본인 리듬대로 놓고 뿌리고 요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리듬을 좀 찾아야 돼. 너가 치고 다음 거 치는 그 리듬 같은 걸 계속 찾아내야 돼. 그러면 얼마 만에 운동하니? 아니 자 힘들어서 헛구역질하는 걸 뭐 얼마나 했다고 헛구역질을 해. 거짓말 좋아하는 거지. 너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